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드론을 운영하다 보면 저장 장치가 매우 중요하죠. 오늘 알아볼 거는 외장 하드,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삼성의 SD카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에 대해서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SSD는 과연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성 SD카드 에보와 프로는 쓰기 차이는 있지만 읽기 차이는 없습니다. 외장 하드를 사용해서 파이널 컷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삼성 SD카드 에보와 프로에서 노트북으로 복사하는 것과 외장 하드 SSD로 바로 복사하는 것은 속도가 같습니다. 한 줄 요약은 4K는 에보, 5.1K는 프로, 맥북은 외장 SSD로 충분하다입니다. 다나와에서 제품을 검색하면 제일 위에 있는 게 가장 많이 팔린 거거든요. 저는 웬만하면은 좀 위쪽에서 선택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1, 2위가 다 삼성 거고 이 제품이 쉴드라고 해서 낙하에 대해서도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도 어느 정도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장하드라는 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아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조금 더 돈이 비싸지만 내구성이 조금 더 좋은 제품으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제가 구매한 거는 아이보리색 T7 쉴드, 삼성 T7 쉴드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제품이고요. 구성품은 설명서, 그리고 C2C 케이블, A2C 케이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세 개로 끝나는 거죠. 속도 비교를 위해서 제가 했던 파일들 그것들을 옮겨 볼게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SD카드 리더기는 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SSD에다가 파일을 옮겨 볼게요. 실험이라고 하나를 만들게요. 60기가 정도를 옮겨 보죠. 파일을 여러 개 옮기는 일이 더 많잖아요. 60기가를 복사하고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이라는 파일 60기가예요. 요거를 여기다가 붙여놓고 여기다가도 붙여놓겠습니다. 이 양쪽에다가 붙여놓았을 때 얼마만큼의 속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SD는 장난이 아닌데요. 약 15분이 걸린다고 하니까 이건 스톱. 15분이나 걸리는 건 안 돼. 취소. 중지. 둘 다 중지. 20기가 정도만 하죠, 20기가. 딱 20기가만 옮겨 볼게요. 여기 빈 폴더 실험에다가 20기가를 옮기고 이 20기가를 여기다가 넣고 양쪽에 다 넣습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20기가. 다 됐습니다. 자, 끝났어요. 그 다음 거를 해볼게요. 같은 환경에서 실험을 해야 되니까 이 양쪽에다가 또 실험이라는 폴더를 20기가를 다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어느 거부터 했지? 상관없겠죠? 요거부터 했을 거예요. 넣고. 역시 SSD는 진짜 놀라운 속도로 넘어갔습니다. 이 되어 있고요.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되돌리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GB를 각각 노트북에서 저장장치에 옮겼을 때 삼성 T-Shield는 23초 걸렸고 삼성 에보 마이크로 SD카드는 5분 2초가 걸렸으며 삼성 프로 마이크로 SD카드는 4분 10초가 걸렸어요. 보통 20GB 이상 이동하는 일이 많으니 눈에 보이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격은 비싸지만 프로를 사야 하는 이유가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쓰기보다 읽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화질, 4K 이상의 더 고화질, 5.1K, 8K까지 가는 그런 영상을 담는다면은 어차피 이 SD카드 안 쓰시고 조금 더 큰 SD카드 있잖아요. 그게 속도가 잘 나옵니다. 그런 SD카드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갖고 대부분 드론 유저들이 4K가 맥스치죠. 메비3 같은 경우는 5.1K까지 되긴 하지만 50프레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이제 다시 되돌리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양쪽에 있는 실험이라는 폴더, 실험, 복사해서 2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SSD는 굉장히 빠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굉장히 시간은 오래 걸리네요. 20기가 정도는 제가 촬영하다 보면 보통 20기가 정도는 차거든요. 보통 이렇게 파일을 옮겨놓고 딴짓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려본 적은 별로 없긴 한데 굉장히 시간이 길게 걸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10기가만 할걸. 20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10기가만 했어야 되는데. 자, 됐다. 자, 다 됐고요. 에빅 RC에 있는 실험, 요거를 복사해서 4번에 넣고요. 요거 T, 여기 있는 또 실험. 뭐야? 저거까지 있었다고? 아무튼 실험, 요거를 다시 한번 복사해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환경을 하기 위해서 좀 불필요한 복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 SSD는 진짜 빠르긴 하네요. 정말 빠르네. 오케이. 자, 끝났고요. 삼성 T-Shield는 읽기 쓰기 모두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했어요. 삼성 에보와 삼성 프로는 둘 다 내보내기 속도는 3분 29초로 같았어요. 영상을 저장하는 속도의 차이는 있어도 SD카드에서 노트북으로 내보내는 속도는 같았습니다. 5.1K 10비트 고해상도 대용량 파일로 저장하는 카메라는 프로를 사용하시면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4K까지는 에보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렴하잖아요. 언제나 하나 더 실험할 거. SD카드에 있는 파일, 요 실험이라는 파일을 복사해서 노트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럼 노트북에 저장이 안 되고 바로 SD카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맥북에 SSD를 추가하는 게 너무나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두 배로 비싸죠. 1테라 500... 엄청 비싸요. 하여튼 그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1테라를 늘리는데 지금 외장 SSD에다가 파일을 옮기고 요 안에서 실행을 시키는데 그 두 가지 모두가 별 차이가 없다면은 비싼 돈 주고 맥북에 SSD를 추가하는 것보다 이렇게 외장 SSD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모든 요거 마저 하고요. 원래 안 끝났는데 그냥 끝난 척 하고 있었어요. 어디였어?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실험 결과는 이렇습니다. SD카드에서 노트북이나 SSD로 바로 보낼 때 속도는 둘 다 같습니다. 노트북에서 SD카드로 복사하거나 아니면 카메라에서 SD카드로 저장되는 속도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프로가 더 좋아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죠. 이 파일들을 가지고 SSD에다가 저장을 하고 제가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올라가는 영상은 SSD에다가 저장을 하고 편집을 한 거예요. 어떤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모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모든 요거 마저 하고요. 원래 안 끝났는데 그냥 끝난 척 하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실험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으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드론하고 연관 지어서 여러 가지 리뷰를 해볼 생각이니까 많이들 봐주시고요. 매빅3 프로에 관심이 있거나 매빅3 프로를 구입하셨거나 매빅3 프로를 구입하실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